당뇨 특화 도시 충주에서 당뇨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한 비결 알아봅니다. 새학기를 맞아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에서 마련한 새내기 학부모 교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5060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음 일자리 사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예전에는 다들 일어나면 바깥에 눈이나 비가 오나 이렇게 창밖을 봤는데 요즘은 일어나시면 다들 미세먼지가 어떤가 이거들 체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겨울 거의 뭐 최악 수준을 보인 미세먼지가 봄이 되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불편을 넘어서 이게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수가 무려 44일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안에 지금까지의 그 일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어요. 충북 지방이 더욱더 극성인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다가 네. 청주 등지의 산업단지 그리고 신증설된 폐기물 소각장 탓에 미세먼지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참 가슴 답답해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좀 미세먼지 좀 해결이 좀 잘 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볼게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뒤에도 지금 네. 엄청나게 네. 아, 저게 무슨 거의 아예 연기를 일부러 맞아요.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일 정도인데요. 아, 수진 씨 이거 미세먼지 언제 우리가 좀 걱정 없이 바깥에서 좀 편하게 언제 숨을 좀 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부터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마스크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아침까지는 공기가 탁하니까요.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나 했는데 바로 대답이 나오니까 네, 시원합니다. 예,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역에는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까지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깨끗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회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진천이 1도, 증평은 2도, 괴산과 보호는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높지만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옅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고요. 아침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은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에 머물 때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데요.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뒤 물걸레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요리에서 나오는 실내 오염물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3시간마다 10분 정도 창문을 3분의 1 정도는 열어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홍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활력남. 당당한 목요일의 남자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네, 오늘은 당당한 목요일의 남자로 예, 수식어가 또 바뀌었어요. 무슨 소식 준비하신 거죠? 건강에 있어서 당당하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라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 기사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뭐 인구 5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다. 그만큼 많고 주변에도 실제로 당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예, 좀 많이 좀 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또 이 당뇨가 또 다른 병과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위험한 네네.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방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하면 이 또 당뇨를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해요. 간편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컵라면! 으하하하 호로로 호로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셨나요?
그렇다면 충주로 오세요. 당뇨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당체크도 하고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해주고요. 당뇨 예방에 좋은 건강한 밥상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당뇨 특화도시 충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관리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래서요, 당뇨 특화 도시 충주에서 제가 그 예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시죠. 충주는 2015년 당뇨 바이오 특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당뇨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당뇨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2015년도에 충주시가 당뇨 특화도시로 선포를 했는데 특화도시에 맞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당뇨교육센터입니다. 당뇨교육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당뇨를 이겨내고 무엇보다 당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뇨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당뇨병 바로 알기와 상담,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식단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당뇨 진단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간단한 체열을 통해 당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31로 나왔는데요. 아침 예. 식사를 하셨다라니까 지금 139까지가 정상이라 했잖아요. 아.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예스! 예스! 당 체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 지방과 근육량 측정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 건강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인바디 검사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또 운동도 필수이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 저 체력은 또 정말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자신 있게 근력 검사부터 해봤습니다. 제 몸의 유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유연성 검사도 해보고요. 심폐 지구력 검사와 근 지구력 검사까지. 아니, 이건 검사가 아니라 운동인데요. 힘들다. 평소에 운동 좀 해둘 걸.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좋은 건 좋고 심폐지구력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유연성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연성 운동하고 근력을 좀 많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 화이팅 할게요! 마침 이날은 당뇨 예방 교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어린이 건강 쿡교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요즘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패스트 음식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식생활로 인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 있고요. 뒤에는 이따가 이제 당뇨 예방 쿡교실이라고 해서 호밀빵으로 이용한 이제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강에 좋은 간식 만들기에 나서봅니다. 조심조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살이 손을 이용해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는데요. 우와, 제법 잘 만들죠? 건강한 식습관도 배우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좋다, 참 좋다! 피자랑 햄버거와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때요? 더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건강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인스턴트 간식을 많이 먹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오늘처럼 건강한 먹거리로 야채와 그리고 골고루 들어간 이런 그 간식을 함께 만들면서 요리의 즐거움도 알고 그리고 건강한 그 식생활에 습관을 들여서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세요! 충주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전문 식당도 있었는데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 내부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온통 건강만을 생각한 식당이라는 느낌적인 느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곳에 오면은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저희 식당은요, 제철 농산물로 활용해서
소금을 적게 쓰고 또 천연 재료의 설탕을 써서 저당지를 사용한 당뇨인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당지 그리고 저염식 메뉴가 있는 식당인데요. 정갈한 제철 밥상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인을 위한 특화된 메뉴 버섯 들깨탕을 만나봅니다. 소고기와 들깨를 이용한 버섯 들깨탕, 지금부터 요리 시작! 먼저 신선한 무와 호박을 손질하고요. 버섯과 파를 준비합니다. 손질한 음식 재료를 뚝배기에 넣은 후 육수를 부어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요. 소고기를 넣은 후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다른 일반식에는 찹쌀가루를 넣어서 국물을 걸쭉하게 하는데 저희 들깨탕은 맑은 사골육수에 들깨가루를 많이 넣어주는 건강식의 들깨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고명으로 올리고 팔팔 끓여주면 버섯 들깨탕 완성이요! 딱 봐도 건강식이네, 건강식이야!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오리를 이용한 건강 메뉴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소스에 비법이 숨어 있다네요. 맛간장 쓰는 거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설탕이 다른 설탕이 아니고 몸에 흡수되지 않는 단맛이 나는데 몸에 흡수되지 않는 설탕을 쓰는 거예요. 천연 설탕이라고 했죠, 저희가. 거기에 제철나물과 몸에 좋은 두부, 싱싱한 샐러드와 다양한 채소 반찬으로 푸짐하게 한 상 차리면 짜잔! 몸에 좋은 건강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카라! 우리 땅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자란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밥상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정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살찔만한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반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이 골고루 음식을 잘 먹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는 집밥이라고 하는데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소고기, 버섯, 들깨탕. 네, 맞아요. 한번 제가 요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에 물 녹아져. 건강한 재료로 만든 버섯 들깨탕의 맛은 바로 와, 진짜 순수하다. 이거 먹으니까요, 뭔가 좀 제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인스턴트 음식에 피로해진 몸에게 건강식 선물을 줍니다. 건강 음식이라 맛은 없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달달함은 있는데 진짜 뭔가 매콤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좋네요. 담백하죠. 네. 저희가 간장이라든가 이제 소금도 이제 천일염을 써서 너무 짜지 않는 음식으로 저희가 나무를 묻히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 당뇨로 특화된 도시가 있습니다. 내 몸을 바로 알고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당뇨는 안녕. 내 건강 내가 지키자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쭉 봤는데 그래도 박시안 리포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처음에 컵라면 나오고 고춧가루 팍팍 뿌려갖고 먹을 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진짜 인스턴트 음식 못 끊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번 촬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내 몸도 챙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충주 당뇨 예방센터가 누구나 가서 이제 검진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곳이고요. 누구나 찾아가서 당체급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MC도 한번 가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반대로 하면 건강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거꾸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건강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네. 기분 좋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의 특징인 이 병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1번 당뇨, 2번 당분, 3번 당신, 네. 4번 당나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갑자기 김정수 씨의 노래 당신 옛날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깨알 같은 꿀팁들이 많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계신 운동이나 어떤 식습관도 좋겠고요. 맞아요. 뭐 아니면 어떤 식단도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여러분만의 비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네, 생생히 플러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엊그제 월요일에 제가 보니까 아침에 초등학교에 새로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 막 다 저기 고사리 같은 손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막 입학하는 그 쭉 행렬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충북 지역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과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지 그러니까요. 좀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네. 하실 텐데요. 오늘 생생히 플러스 시간에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알아보면 좋을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조정우 사무국장님 그리고 청주교동초등학교 김다희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가 좀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예, 저희 단체는 올해로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라는 단체의 충북 지역 지부로서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의견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나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 정책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가치를 좀 추구하시는지요? 네, 저희 단체는 이름에도 지향이 드러나는데요. 네. 교육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오히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평등 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 공공성 강화,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를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새내기 학부모 교실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들어서도 이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떤 교육 내용이었을까요? 예,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처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고민도 걱정도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그쵸.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입학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네. 대해서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꼼꼼하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몇 뜨거웠을 것 같은데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아이의 첫 학교 생활이라는 설레임과 기대가 뜨거웠고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들도 함께였습니다. 물론 질문 내용은 예비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이었는데요. 대부분 첫 아이의 입학인 만큼 학부모님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어요. 네, 예를 들면 입학 전까지 아이를 어느 정도 준비시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젓가락 사용 연습을 시켜야 하는지 또 예. 젓가락 사용을 못해서 밥을 못 먹는 건 아닌지 화장실 뒤처리 교육을 해야 하는지 화장실에 또 못 가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도 유치원과 달라지는 점들을 궁금해하셨어요. 담임 선생님과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아이가 알림장은 어떻게 적어오는지 안내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좋지 않은 습관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이었어요. 아 진짜 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아이한테 아이고 이거 챙겨줘야지 이거 챙겨줘야 하시지만 사실은 그 학부모님들조차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 처음 보내보는 학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런 학부모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부모님의 욕망이나 기대를 보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부모나 아이가 나보다는 안정적으로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했으면 또 친구 관계가 좋았으면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으면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기대 등등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쏟아 부어주세요. 근데 이제 쏟아 부으면서 결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아이의 변화를 바라게 되고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어른들의 이런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아이가 맞지 않는 선행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다는 욕심이 끝이 없고 네.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아이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나 싶은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잘 키워서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 자체가 아이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님께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책 읽어주기와 같은 것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읽어주기는 어려우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10분은 엄마가 또 다른 한 번은 아빠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네. 약속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도 아이한테는 배움이 되거든요. 책을 사서 읽어주시기 어려우시면 아이한테 학교에서 빌려오라고 하세요. 또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아이와 함께 가보세요.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네. 부모님께서 그 그림책 자체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초등학생 때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좀 쉽게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해 준다면 네. 어떻게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일 때 꼭 해주셨으면 해야 하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림책 읽기와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특별한 곳을 간다거나 비용을 들여서 하는 직업체험 같은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함께 장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먹을 두부를 고른다든지
또 요리에 참여시킨다든지 쓰레기 분리 배출과 같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잖아요. 아이한테 장보기 미션을 줘가지고 뭘 사오라고 네. 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 자체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이게 삶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네. 선행학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은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아이가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예. 네, 그리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에서는 이런 학부모 교실 외에 어떤 사업들 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학부모회에서는 지금까지 교육 문제 해결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고사 폐지, 대학 평준화 운동, 학생인권 조례 제정, 세월호 추모와 진실규명,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한국사 국정화 반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학부모 책읽기 모임,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 스쿨미투 대응,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중주 고교 평준화 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교육, 뭐 학교 얘기하면은 뭐 아무래도 얼마 전에 종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그냥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두 분께도 그냥 아침 또 편한 시간이니까 스카이캐슬 같은 거 두 분 다 보셨어요? 네. 예, 네, 좀 어쨌든 두 분 그 보신 또 교육을 실제로 그 앞에서 일선에 계신 분들로서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아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학부모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강남이라든지 대치동 일부 상류층에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지 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벌에 따른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지속되는 한 드라마 속의 그런 모습들은 현실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아까 스카이캐슬 얘기 나오니까 씩 웃으시던데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현실은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가 불행하다는 것인데요. 이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다시 이 잘못된 시스템을 더 잘 굴러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모두가 불행한 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구조적 교육 불평등에 한 걸음을 보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옆 사람과 함께 하자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교육과 관련해서 뭐 아이들은 학부모 모두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만족스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교육의 어떤 점들이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장 불만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입시 경쟁, 학벌 사회, 사교육비 같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적인 상황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에 있어서 선행학습과 같이 공교육을 위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교육을 위협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도덕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또 이렇게 반복하는 행위가 굳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라든지 입시 경쟁 구조에서 교육 자체가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일터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먼저 차별과
그 서열에 기반한 우리 교육이 시급하게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 우리 교육 주체들이 이렇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되고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입시 문제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이 입시 자체가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교육 불평등으로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면 주입식 입시 경쟁 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대학 서열화를 먼저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사립대 공동 입학 시스템 같은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하고 또 이 입시 경쟁에 의한 대학 서열화를 흔들고 나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들은 경쟁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우리 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추기거나 입시 경쟁 교육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공부만을 더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학교도 교육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학부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캐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불평등한 피라미드에서 내 아이를 이 결승선도 없는 경쟁 트랙으로 내몰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교육학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같은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아이의 반 학부모님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말씀 짧은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뭐 들으면서 부모님이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어떤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뭐 교육비 전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제가 한 말씀씩 예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라지 않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면서 행복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또는 뭐 더 안정적인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들은 어느 학부모님들이나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다양한 캐슬들에 들었으면 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그 불평등한 캐슬에 들기 위해서 아이를 교육 불평등한 곳에 또 몰아넣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행동들을 멈추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아이가 살아갈 사회가 캐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캐슬에 들기 위해서 옆 친구를 제치고 또 넘어뜨린 것을 우울해하면서 또 앞서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조정우 사무국장과 청주 교동초등학교 김다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힙과 옆구리를 강화시켜주고 몸통과 골반의 안정성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동작 사이드레그 바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팔은 펴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세요. 어깨와 골반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 있는 팔꿈치는 구부려서 손바닥이 내 가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팔과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천천히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으면서 옆구리를 조여주며 위로 업 올라오시고요.
이때 귀 함께 멀어지게 유지해 주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팔과 다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동작을 하는 동안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올 때 팔, 다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다음 업 많이 올라오기보다는 몸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목과 어깨는 최대한 긴장감을 풀러서 위로 업.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며 올라옵니다. 천천히 다음 내려가서 그대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저희는 생방송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의 특징인 이 병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당뇨, 2번 당분, 3번 당신, 4번 당나귀 중에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네.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유용한 팁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청년층의 일자리도 문제긴 합니다만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50-60세대의 이른바 중장년층의 일자리 역시 굉장히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이가요. 뭐 직장에서는 은퇴할 시기지만 인생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는 시기가 중요한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해 제주에서는요. 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이음 일자리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현장이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가 좋다 일일 리포터로 활동할 일자리 지원단의 김광수입니다. 오늘은 제주 JDC 이음 일자리 2차 사업이 종료되는 성과 공유 발표의 날입니다.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슴이 뜁니다. 일을 하는 우리는 영락없는 청춘이니까요. 그래서 이음 일자리에 도전했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열심히 땀 흘렸던 6개월의 여정이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이젠 그 시간들이 한 컷으로 기록되었네요. 맞아, 우리 이랬지? 하며 잠시 추억에 젖습니다. 아시는 사진들이에요? 이거 저희가 찍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하나. 예. 무슨 오름이에요? 새별오름요. 아, 새별오름? 6개월 동안 새별오름에 이렇게 등반하시면서 네.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엄청 즐거워요. 아, 그래요?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마음을 제가 마음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아. 좀 상처가 있고 이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완전히 그냥 아름다운 그 경치에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요? 예, 소녀가 된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물론 얼음도 그렇지만 사람도 만났을 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들 만났을까요? 좋았어요. 제주 사람들 만나보니까 후근하죠?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네. 거기는 신혼여행 아, 예, 촬영 맞아. 촬영하러 많이 오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아. 너무 좋았어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세요? 푸드 메신저. 사랑나는 푸드 마켓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푸드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푸드 메신저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 푸드 메신저는 광역푸드하고 그 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 화북에 있는 게 광역푸드하고 사랑나는 푸드마켓이라고 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거기는 이제 마켓이 있는데 그 기부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배부를 해드립니다. 1,500명이요? 150명도 아니고 한 달에 1,500분? 한 달 이용객이 1,500명이 됩니다. 보람도 있고 좀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기부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주면 더 많이 1,500명이 아니라 15,000명 더 대상자들한테 그렇겠네요.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00명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알아보니까는 15,000명, 15,000명 이렇게 더 하고 싶다. 인생 중반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일하면서 참 제가 부족한 것도 느끼고 제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새삼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성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서? 네. 아, 예. 전 처음 또 사서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사서는요. 공공기관이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 책을 빌려준다든가 책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권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요? 그분들이 읽을 만한 책이 있던가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시는 책들도 있고 또 평안하게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책을 좀 병원 측에서는 좀 권해야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그런 것도 권합니다. 은퇴 이유가 돼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약간의 이제 교통비용도 받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또 그러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소속감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난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땀 줄줄 나던 면접도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생생한데 그 여정도 어느새 끝을 맺네요. 안녕하세요.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인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또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열심히 힘들었다는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여전 버스는 공연단을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제대로 즐길 차례. 신나는 음악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박수와 함께 떼창을 해야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공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저도 함께 춤추고 싶었어요. 버스킹 공연단 수고했습니다. 제 이제 음악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음악을 또 이렇게 또 음악을 하면서 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기쁜 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음 일자리 수기 공모전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차례죠. 자식 하나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곱게 자랄 수 있도록 다 키워놓고 뒤돌아보니 그 세월이 유수화가 절러 벌써 믿기지 않은 환갑의 나이가 됐다. 이렇듯 인생 후반기 중년에 마땅히 하는 일 없는 내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초라하고 무능하게 느껴졌다. 그로 인해 힘들었던 건 한 아이의 아빠,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공허함은 커졌습니다.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옥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기에. 이젠 가족으로부터 커튼콜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나 스스로에게 커튼콜을 보낼 여유조차 생겼다. 매 순간 감사한 일이다. 어느덧 벌써 성과 공유회가 마무리되었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지켜보면서 수기 발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울컥함 같은 것이 발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중장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라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장년층들을 위한 그 사회공헌 일자리가 지금보다도 확대되고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음 일자리 행복해요. 이음 일자리 신난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이색적인 일자리가 정말 많네요. 네, 오른 매니저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뭐 푸드 메신저, 버스킹 공연단까지 진짜 다채로웠습니다. 네, 일종의 사회공헌 일자리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네. 좀 이런 것들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오늘 화면의 내레이션도 사실 어르신께서 직접 해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이제 퀴즈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의 특징인 이 병은 무엇일까요?인데요. 네. 정답은 1번 당뇨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169님, 6845님, 네. 5322님, 2814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3169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번 당뇨하시면서 네. 저의 소소한 건강관리는요. 사진과 함께 주셨어요. 편안한 사람들과 여행가면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전북에 가서 굴을 잔뜩 먹었는데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셨다고. 사진이 먼지를 네. 형태는 잘 안 나는데 약간 그 여행 갔을 때 사진 드신 네.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는 거 미끄덩하게 잘 씻겨 내려가셨을 것 같고요. 6845님, 건강할 때 지키지 못한 죄로 요즘 내과로 정형외과로 한의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네요. 반성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보내셨는데요. 네. 반성 좋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또 맞아요. 반성하고 계시니까요. 곧 건강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5322님이세요. 아침에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퇴근하고 주변 학교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2년 만에 무려 14kg나 감량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신기한데요. 공복이 유산소, 퇴근하고 또 유산소잖아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2814님, 저녁 퇴근 후에 아파트 내 헬스클럽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가능하면 저염식 음식을 먹어서 꾸준하게 체중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아하는 라면 야식을 대폭 줄였어요. 라고 이렇게 또. 제일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건강 잘 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그 아까도 뭐 학부모님 그 교육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난 4일 입학식을 연 학교 가운데 영동의 추풍령 중학교가요. 올해 18명의 새내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어휴 이렇게 적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 전년도에는 10명의 학생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 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 학교가요.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그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존폐 위기까지 몰렸었는데 네. 충청북도
특수교육청 행복씨앗학교 지정을 계기로 이렇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서 신입생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10명에서 18명 됐으니까요. 이것도 정말 의미 맞아요. 있는 성과고요. 무엇보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오랜 시간 청풍명을 제천을 지켜온 보배로운 저씨 의림지의 모든 것을 만나러 의림지 역사박물관 떠나보고요. 네. 문화데이트에서는 국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모임 충북 청소년 국악단 만나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수진 씨 얘기대로 오전 내로 좀 이게 미세먼지를 거치면서 좀 맑은 하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